안녕하세요. 식물생활 농장의 임영준입니다. 오늘은 마시고 버리는 알루미늄 음료수 캔을 사용하여 다육 선인장 캔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로 다육 선인장, 빈 알루미늄 음료수 캔, 캔 오프너, 글루건, 상토, 마사토, 드라이버, 망치를 준비합니다. 제일 먼저 알루미늄 캔의 윗부분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. 오프너로 자를 부분에 구멍을 차례대로 뚫어줍니다. 알루미늄 캔 윗부분을 자르는 게 손도 다칠 수 있고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합니다. 오프너를 이용을 해서 캔 윗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었고요. 물 빠진 구멍도 뚫어 줍니다. 그러면 이 캔에 흙을 넣어서 다육 선인장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은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 상토와 마사토를 섞었으며, 흙을 캔 화분의 70% 정도 채운 후 다육 선인장을 포트 화분에서 꺼내어 뿌리가 붙어 있는 흙을 모두 털어주고, 뿌리를 잘 정리하여 캔 화분에 심어줍니다.
두 번째 파인애플 선인장도 같은 방식으로 캐나분에 심어주겠습니다. 두 개의 다육 선인장을 캔 화분에 심어주었고요. 그 위에 씻은 마사토를 깔아주겠습니다. 마사토까지 깔아주고 다육 선인장을 이번에 만든 캔 화분에 모두 심어주었습니다. 깔끔하고 소풍 같은 다육 선인장 캔 화분이 된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더 다양하고 예쁜 캔을 사용하여 다양한 다육이 캔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